안녕하세요, 투톨입니다. 자, 전번에 제가 고수로 가는 길, 중음 립스라와 텅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은 중음으로 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고음도 아니요, 바로 저음입니다. 저음. 저음은 소리가 좀잘 난다 해서 연습을 등한시하고 안 나는 고음을 내려고 악을 쓰고 계십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중음 어느 정도 나겠죠? 그러면은 저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고음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음이 되는 것은 솔에서부터 밑에 최저음 솔까지를 말하겠죠. G 메이저 스케일. 트럼펫의 최저음은 F샵이죠. 솔 밑에 파샵 1, 2, 3번. 요것이 최저음입니다. 더 밑에도 페달 톤이라고 해서 있습니다. 무리하게 그거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솔까지도 잘안 나고 이 파샵도 안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면은 고음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음 연습을 집중해서 하시면은 고음 납니다. 저 믿으세요. 자, 그러면 이 악보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F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립스라. 제가 요거 악보대로 한번 해볼게요. 되게 어려워요, 쉬운 것 같지만. 처음부터 F샵까지 못 내려옵니다. 그럼 어떻게? 하나씩 끊으면 됩니다. 도시, 도시 프렛. 요렇게. 도시. 안 나면은 반복. 점으로 갈수록 어떻죠? 바람은 천천히 안에를 좀 넓혀지는 기분으로 도, 도. 그래서 되면은 두개 연결. 이렇게 연결해서 쫙 이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손가락 번호도 다 표시해 놨습니다. 요거대로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천천히. 요거 하는데 몇초안 걸립니다. 진짜 따봉 연습입니다. 이렇게 이러한 편하게 내는 음이지만 절대 편하지가 않습니다. 이것을 터득해야지만 고음 똑같습니다. 이거 많이 하세요.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도에서부터 F샵, 파샵까지 반음 스케일로 내려왔다 올라간다. 천천히.
편리하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됐을 때. 저음은 센 바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트럼펫은 바람. 내 안부셔. 바람을 내 입이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. 자, 저음이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, 이렇게. 자, 다음은 솔에서부터 도까지 반음씩 떨어졌다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악보대로 하면은 되실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? 두 개씩 도에서 아니 솔 파샤 연습, 솔 파 연습 반복, 솔 파샤. 가깝기 때문에 쉽죠. 멀어질수록 어려운 겁니다. 솔 파.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진 다음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. 천천히 해서. 빨리 하면은 절대 안 늡니다. 나쁜 습관만 생깁니다. 균등하게 움직여야 돼요. 자, 제가 몸을 움직이죠. 떨어지는 음을 이렇게 여기를 낮추는 기분으로. 요건 2, 3초밖에 안 걸려요. 그러면 이거를 100번을 한다고 그래야, 그죠?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. 이것을 20분 정도를 천천히 하셔보세요. 소리가 윤택해지고 세련되집니다. 소리에 살이 찝니다. 그 다음 솔에서부터 도까지 반음 스케일로 내려왔다 올라갑니다. 천천히. 자,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요겁니다. 바람. 오버되지 않게. 그래서 조금씩 빨라지는 겁니다. 천천히 하는 연습이 훨씬 효과적이다. 그래서 최초의 연습을 저는 이것을 합니다. 또 시간이 없을 때 잠깐 할 때도 이것을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.
그러면 여기가 이제 간질간질해요. 그러면 전번 시간에 했던 중음,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고음 하는 방법을 또 올릴 것입니다. 저음이 탄탄해야 고음이 살 수 있다. 트럼펫은 과정이 중요하다. 자, 이 트럼펫 하시다가 궁금하고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고 저랑 트투얼과의 인연으로 평생을 같이 공부도 하고 즐거운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네이버 카페 트투얼 오시기 바랍니다. 더 건강하시고 즐거운 펫 하세요. 감사합니다.